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겉만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이 수기 꽉 차야 진짜죠. 이 제철 과일일수록 더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고요. 이 우리 지역의 딸기 하면 어딥니까? 바로 고령딸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딸기 클래스 오늘 맛 좀 보고 가실게요. 반갑습니다. 우와, 딸기들이 빨간 게 엄청 잘 익었어요. 올해 풍년 맞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거 날씨가 안 도와주고 기후 변동이 심해서 농사짓기 깨로운데 그래도 뭐 원래 풍년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요즘 봄 과일이잖아요, 딸기가. 근데 겨울에 좀 더 맛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꽃이 피고 수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이 축적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는 봄 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겨울 과일이라고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 딸기면 에? 사장님! 이거 아직 덜 익었는데 이거 땀이 어떡해요. 아깝게. 아깝이. 전시 이 덜 익은 게 아니고 이 흰 딸기입니다. 품종이 흰 딸기요? 네, 설화, 신데렐라, 뭐 눈꽃 딸기 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눈꽃 딸기 그거 좀 괜찮네요, 그죠? 네. 그럼 도루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닙니다. 경남에는 장이의 흰 딸기가 있고, 요 저희는 일본 품종인데. 자, 또 고령인 요걸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파인애플 향, 복숭아 향이 좀. 그러고 보니까 약간 복숭아 향 느낌도 나네요. 네. 또 리포트에 제가 비공식 감별사거든요. 요거 제가 맛 한번 볼게요. 네. 진짜 나네요. 안에 엄청 촉촉하고 달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빨간색이랑 또 다르네요. 네. 근데 이게 빨간 딸기는 딱 보면은 아, 다 익었구나 아는데 흰 딸기는 그럼 어떻게 알죠, 이거? 좀 어려운데, 네. 우유빛깔의 농도, 씨의 색깔, 핑크색의 정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아, 감으로 한다, 이거죠, 어쨌든. 감은 아니고요. 약간 감 있잖아요, 그죠? 많죠. 아, 맞다! 제가 솔직히 딸기 농사를 짓지만 딸기를 많이 먹지는 안 하거든요. 하루에 3kg씩 4kg를 먹었습니다. 먹어보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으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야, 됐네. 잘 찾았어요. 실제 95% 정도 돼야 가장 맛있는 딸기예요? 향도 나고 어떤 그 특유의 향도 나고 그러는데 실제 좀 잘 모르는 분들은 85%, 80%에서 수확하다 보니까 특유의 향도 안 나고 당도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많이 땄죠? 그 중에서도 짠! 엄청 크죠? 제가 듣기로는
그 프리미엄 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게 금실 딸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금실 딸기는 당도와 경도가 지금 타 품종에 비해서 탁월하고 맛있습니다. 보편화된 딸기가 아니고 수확량이 적습니다. 수확량을 포기하고서라도 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금실입니다. 아,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달았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전에 딸기 이렇게 따는 거 봤을 때 바닥에서 좀 쪼그려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높네요. 요게 거슬 재배라는 건데 일단 좀 깨끗하고 작업 편의성이 되게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 그래도 채영이는 한 입은 안 되겠어. 맛있다. 포장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좋은데요, 사장님? 이거 판매 좀 어떻게 많이 되나요? 없어서 못 파는데 하루에 1톤 정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 진짜요? 네. 1톤이나? 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맛있는데. 5월 초 정도까지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좀 남았네요? 네.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좀 더 맛있고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조 명품 고령 딸기를 맛봤는데요. 와, 진짜 제대로 오늘 맛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기른 만큼 앞으로 더 사랑해줘야겠죠? 네. 사장님, 그쵸? 네. 격이 다른 명품 클래스 고령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공주시 중동입니다. 공주시의 원도심이기도 하고요.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동네인데요. 먼저 골목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과거 공주의 행정, 문화, 교육, 상업의 중심지였던 중동. 옛 명성을 대신 말해주는 근대 문화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동 성당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이곳이 공주 지역 최초의 성당으로 충남 기념물입니다. 앞쪽에 충남 역사박물관도 있고요. 공주하면 대부분 백제시대의 역사만 생각을 했는데 근현대사적 역사와 유물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네요. 1934년에 착공해 1936년에 완공된 공주 중동성당. 단아하면서도 고전적인 건축미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근에 관공서가 들어서면서 공주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죠. 아, 저희 동네는 이 어르신분들이 살기 참 좋은 동네입니다. 왜냐면은 첫째 병원도 아주 가까웠고 교통 편의도 좋고 시장도 바로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멀리 있는 그 친척들보다도 더 가깝게 잘 지내고 서로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골목 맛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자리한 2층 집. 언뜻 보기엔 일반 주택 같기도 한데요. 계세요. 누구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판매대에 뼈를 깎고 있어요. 아, 요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네. 잠깐만 들어가 봐도 돼요? 아, 네.
지금 주방은 장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사장님이 무얼 하시나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낸 돼지뼈를 일일이 씻고 있는데요. 지금 연기 나는 거 보니까 삶은 고기 같은데 이것도 일일이 다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핏물을 12시간 빼는데 그 빼도 아까 그래도 남아있어요, 피는. 그렇기 때문에 초벌로 한번 닦고 나서 그리고 일일이 하나씩 한 번씩 그냥 닦아줘야 그래야 잡내가 안 나죠. 그러면 이전에 얼마나 삶은 거예요? 초벌은 한 30분 정도 삶아요. 아, 일단 한번 30분 삶고 그다음에 다시 그 후에 삶을 때는 1시간 반 두 번 나눠서 총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아, 이것도 오래 삶네요. 확실히 이렇게 등뼈는 1시간 반 정도만 삶으면 약간 부드러워지는데 네. 목뼈는 확실히 보시다시피 고기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삶아줘야 약간 젓가락으로 됐을 때 약간 풀어지는 정도까지 올 수 있죠. 돼지뼈를 푹 끓여내는 뼈 해장국. 그런데 목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뼈 해장국이라고 하면 등뼈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다른 식당에서는. 근데 저희는 목뼈를 쓰는 거면 그냥 등뼈에 비해 목뼈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운이 좋게도 이게 육가공 공장을 알게 돼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등뼈랑 목뼈는 차이를 몰랐는데 딱 먹었을 때는 등뼈는 퍽퍽함, 근데 목뼈는 더 부드럽고 살이 또 많이 붙어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국내산 100%만 목뼈만 지금 사용하고 있죠. 고집하고 있고. 음식에 대한 사장님의 열정 때문일까요? 식당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빈자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르신 몇 분도 맛있게 식사 중입니다. 뜨끈한 국물 한 번, 고기 한 번, 행복한 점심시간이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이 집의 메뉴부터 밑반찬까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의 아버님 되신다고요? 네네. 여기 지금 들어가는 밑반찬 이런 농산물들 전부 다 대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농사 지으셔가지고. 감자하고 네. 양파 그런 건 1년치를 저온 창고에다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배추 다. 배추도 네. 무도 1년에 두 번 심어요. 뭐냐면은 봄 배추하고 봄 무를 심어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겉절이용으로 많이 나가고, 가을 배추나 무는 그 뭐야 김장을 하고 깍두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야채는 90%는 저희 농장에서 해서 저장했다가 저온 창고에 저장했다가 이렇게 주고 그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밑반찬부터 조리 다 된 거니까 네. 바로 드시고요. 아, 바로 먹으면 돼요? 네. 저는 세게 하면 네. 쫄고 타니까 네. 제일 약하게 넣고 나중에 끓여도 돼요. 아, 너무 네, 고맙습니다. 지금 11시 30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요? 원래 그래요? 아, 이제 더 이상 아까 예약 전화하실 때도 이제 예약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지금 몰려서 또 오래 기다리시니까 시간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변경이 네. 또 오셨어요. 아, 예. 여기 예약한. 아,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고 사장님의 비법 양념이 맛을 더한 이 집의 대표 메뉴 매운 뼈찜. 비주얼부터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 콩나물도 듬뿍이고요. 떡불도 많습니다. 근데 떡도 종류가 좀 있네. 아, 치즈떡도 있고 이거는 고구마 떡이고요. 야, 자 이제 뼈잼이니까 주인공이 등장을 해줘야죠. 아, 뼈. 와. 큼지막한 돼지 목뼈, 매콤한 양념이 잘 배었는데요. 백문이 불여 일식,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고기가 부드럽게 씹힙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계속 먹게 되는데요. 돼지 목뼈를 매운 찜으로 즐기니 색다른 맛입니다. 야, 맛있네요. 일단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볶음 요리가 아님에도 고기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양념이 안으로 싹 잘 배어 있습니다. 오, 특히 콩나물하고 파하고 같이 먹으니까 궁합이 잘 어울려요. 목뼈를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삶아가지고 매콤한 그 고춧가루, 국내산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만든 매운 뼈찜인데, 더 드시기
편하게 콩나물도 같이 조리가 돼 나가고 더 마지막으로 파채를 올려서 나가거든요. 저희 매운볕찜은 파채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그 파닭이라고 있잖아요. 닭이 느끼하고 파를 이렇게 먹는 것처럼 저희는 느끼함보다는 더 풍미, 파의 그 향, 그 풍미를 더 느끼기 위해서 파채를 이렇게 올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와, 다르네. 확실히 등뼈와는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사고 날 때 그렇게 넣었던 뼈 아닌가요? 오, 야. 매콤한 양념이 배어 있는 두툼한 살코기를 툭 떼어내 콩나물과 파채를 얹어 한 입에 쏙.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기가 소고기 장조림 느낌이에요. 매운볕집의 색다른 식감을 탐구하면서 맛있는 한 끼를 즐겼는데요. 이 볕집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자주 해주시던 재료에 사장님만의 양념을 더해 탄생한 메뉴인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사장님의 경험과 노력이 잘 담겨 있죠. 제가 원래 양식을 좀 오래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양식을 전공을 했고 양식 레스토랑에서도 오래 일을 하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보시다시피면 그냥 많이 떨어지는 추세예요. 시골에서는 한식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식을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1인분이에요? 네, 1인분. 와, 여러분 많네. 감사합니다. 고기 먹은 다음 볶음밥은 선택 아니고 필수죠. 매운 양념에 쓱쓱 비벼서 살짝 눌려 먹는 볶음밥. 이 식사를 마무리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좋네요. 일단 목베기 때문에 살코기도 많고 육질도 연하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 탄생한 이 양념장 맛있습니다. 게다가 콩나물과 파채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매운 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공주에 오시면 꼭 거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의 역사와 문화가 잘 간직돼 있는 중동 골목.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들이 돌아와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즐겨 해주시던 요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메뉴가 된 매운뼈찜. 청년 사장님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툼한 살코기와 채소를 색다른 풍미와 식감으로 즐기는 맛있는 한 끼인데요. 공주에서 매운뼈찜 잘 먹었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만든 재료도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부엉이라는 건데요. 동양에서는 재물을, 서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에 푹 빠져 사는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째 이어진 부엉이 사랑, 김선숙 씨를 만나봅니다. 수천 마리의 부엉이를 만날 수 있는 곳, 춘천시 신부읍의 한 주택가인데요. 어째 집 모양에서도 부엉이가 느껴진다 했더니 마당 곳곳에서부터 크고 작은 부엉이들이 반겨줍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간 2층 전시실. 장식장마다 빼곡하게 그야말로 눈 돌리는 곳마다 부엉이로 가득한데요. 도대체 부엉이를 왜 이렇게 모으신 걸까요? 부엉이의 특성이 먹이를 물어다가 버리지를 않아요. 계속 모아두니까 그게 이제 재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도 뭐 어쩌다 부자가 한번 돼볼까 하고 부엉이를 모으기 시작했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눈과 표정이 있어요. 부엉이가. 여기 보시면 다 표정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젊은 시절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김선숙 씨. 방학을 이용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부엉이와 관련된 장식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엉이 한 마리 한 마리에 여행의 추억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글쎄요, 한
그 제가 뭐 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한 70여 개국이라 그러는데 아마 북한하고 수단 빼놓고는 다 간 걸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순전히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이렇게 혼자 서 있을 때 새로운 기분도 들고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모은 부엉이들이에요. 근데 주로 이 무늬들이 다 달라요. 그 무늬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하면 그 인도네시아인들이 입는 이런 바틱이라는 약간 누런빛이 들어간 거는 또 왕족들이 입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엉이에다가 이 무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나라마다 부엉이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현하는 방법과 사용한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엉이의 모습과 표정들 각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한 모습들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탈리아의 장인이 유리 공예로 만든 유리. 네, 이런 건 이제 갖고 올 때 엄청 힘들죠. 이런데 깨질까봐 막 둘둘 말아가지고 뽁뽁이에 싸고 제 옷으로 다 벗어서 이제 이거 싸갖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잉카 문명에서 잉카 문명. 네, 오는 부엉이들은 생긴 것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맹성 같은 게 그냥 들어있고요. 재질도 돌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조롱박 같은 호박 종류의 열매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인두로 불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엉이를 만드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 이거는 칠레. 부엉이로 만나는 세계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엉이를 만든 모습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 환경, 민족성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부엉이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그 약간 으스스하면서 걔네는 부엉이가 엄청 많아요. 그거 독특하게 생긴 부엉이도 많고요. 이렇게 수많은 부엉이들 중 김선숙 씨가 가장 아끼는 부엉이는 뭘까요? 이제 얘가 제가 제일 아끼는. 예. 얘는 이제 어떤 작가가 이 러시아 사람인데 자세히 보면 본인이 그렸다는 사인까지 다 하고 이제 부엉이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김선숙 씨의 장식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부엉이는 바로 중국. 세계 어딜 가도 중국산 부엉이를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수집의 의미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제가 남미에서 무겁게 사서 들고 옷으로 싸가지고 이게 무게가 나가니까 비행기 무게가 오바될까 봐 제가 이제 갖고 간 옷과 신발을 다 버리고 이제 이런 애들을 싸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똑같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가면은 이런 애들이 나와 있어요. 현지에서 만든 게 없고 이제 중국 부엉이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게 되죠. 부엉이 작품 수집에 이어 부엉이 작품을 직접 만들게 됐다는데요. 1층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부엉이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가죽으로 부엉이를 만들고 흙으로 부엉이 모양의 도자기를 굽는 김선숙 씨. 그야말로 온통 부엉이 세상입니다. 여행 다니면서 보면 봤는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게 부피가 있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럼 이제 못 산 경우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잔상이 남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괜찮았는데 살 수 없었던 애들. 그런 애들 이제 만들기도 하고. 최근엔 도자기 수업을 받으며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중인데요. 부엉이 작품을 수집하며 만나온 부엉이의 모습에 자신의 감각을 더해서 새로운 부엉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온 작품이 전시장에 또 다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시회를 열어 자신만의 작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식기로 사용을 하든지 화병으로 사용하든지 이걸 뭐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이런 기물들이 화병 형태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오브제로 그냥 장식품으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제가 만드는 거니까. 매일매일 부엉이를 생각하는 부인 옆에 있다 보니 남편도 부엉이 사랑에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애들이 여기 구경 왔는데 부엉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부엉이를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여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리다 보니까 재밌어요. 해놓고 나니까 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표정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운 부엉이가 돼버렸네요. 밖에서 봤을 때 이 창이 부엉이 눈처럼 보이게 하려고 동그란 창을 두 개를 냈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여기 벽 코너가 부엉이 코면 그 양쪽 눈이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 창이 이 벽의 가운데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져서 부엉이 눈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엉이 만들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도예 수업을 받는 시간. 어쩌면 더 새로운 부엉이를 만들기 위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내 몸에서 가까운 데 말고 먼 쪽, 바깥쪽으로 얘가 돌아가는 거죠. 손물레가 돌아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누르면서 두꺼운 부분 눌러주세요. 여기, 겹친 부분. 자기만의 어떤 철칙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아주 반드시 잘 지키시고 그런 신중함이 되게 보기 좋아요. 순수하게 순수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참 보기 흐뭇하고 아름다우시다. 개성 있게 저만의 부엉이 만들고 그래서 뭐 요새 뭐 장수 시대에서 언제까지 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목표했던 대로 박물관을 만드는 게 꿈이죠. 순수해 보이는 부엉이 눈빛에 반해 시작된 부엉이 사랑.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퇴직 후 새로운 꿈이 됐습니다. 부엉이를 닮은 순수한 열정이 아름다운데요. 머지않아 부엉이 박물관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맴돌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풀어보는 디지털 기술.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 만드는 곳이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 생소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용띠해 디지털과 좀 더 친해보자고요. 주말도 반납한 채 디지털 기술 배우기에 몰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간 곳. 화면만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게다가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니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요상한 온갖 디지털 기기들이 가득한데요. 이거 다 무엇에 쓰는 건가요? 디지털 장비 기반의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만들고 싶으신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창업을 위해서 요새 뭐 소규모 소품샵이라든지 이런 뭐 기념품점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 쪽에서 제작해 나가실 수 있게끔 좀 교육적으로나 뭐 장비 활용적으로나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어렵게만 보이는 기기들. 쉽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금방 기기와 친해진다고 합니다. 이 위치가 0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디자인한 가공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야 손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봤지만 디지털 기기라면 아주 쉽게 뚝딱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놨고요. 그리고 기계도 역시
반복 수업을 통해 가지고 숙달하면서 쉽게 다룰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안된 디자인을 입력하고 기기를 통해 산출한 나무 조각들을 조립하니 의자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거참 신통방통하네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보고도 싶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 같은 거 뭐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의자도 괜찮고 아니면 그런 것들 한번 제작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전에는 그냥 만들어진 제품만 샀었거든요. 만들어진 제품만 사니까 이게 좀 애정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 생활에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물건에 애정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거를 절대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딱 맞춤 공간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교육법도 알려주고요. 이곳에서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나 기계랑 별로 친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 공간 자체가 예비 창업자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평소에 아이디어만 머물고 있던 그 생각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여기 무료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펩랩 제주는 디지털 창작 공간으로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을 하고요. 창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의 네트워킹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디지털 맛집인 거죠. 주로 예비 창업자 초기 단계,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사업 지원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서 자기가 그 심사위원들한테 아이템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미리 이 공간에 오셔서 작업을 주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공대 실험실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은 디지털 기기들. 겉으로 봐선 활용법을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이쪽에 있는 장비는 목공 장비 중에서 CNC 라우터라고 하고 있는 장비고요. 웬만한 모든 목공이나 가구들을 만들 때 여기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메리트라고 하는 점은 이 전체 사이즈가 나무 한 장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장을 받았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한 예시로는 이렇게 최근에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던 입간판 모양 여기다가 마지막에 부속품을 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간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사용하는 간단한 소품부터 가게나 창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제품까지. 어머나 이렇게 글자도 예쁘게 쓸 수 있네요. 저희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 디지털 제조 장비인 3D 프린터 교육과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CNC 교육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두이노라고 하는 피지털 컴퓨팅 컴퓨팅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 펩랩 제조라는 공간을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통해 직접 제품을 만들고 공간에서 활용하고 계신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기자기한 나무 소품부터 귀엽고 깜찍한 인형 캐릭터까지. 설마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일단은 가게를 창업할 때 간판부터 시작해서 그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 왔고요. 그걸 뿐만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는 집기류, 식기류나 어떤 도구 같은 것도 전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많은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3D 프린터나 레이저 조각기, CNC 조각기 등을 통해 가지고 만든 제품들을 가게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 운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간단한 소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군요. 캐릭터부터 관광 소품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에 그리는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그대로 실현하는 거 정말 멋지네요.
기창업자분들은 물론이고 신규 창업자분들도 그냥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데 진짜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그리던 디자인이 현실로, 그저 어렵게만 보이던 디지털 기기, 푸른 용띠해에는 좀 더 친해져 볼까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문을 톡톡 두드려 보세요. 잊혀져가는 자연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한반도 지킴이로 불리는 분인데요. 자연 생태계와 사람, 영월 구석구석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사진 작가 고주서 작가를 만나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름난 영월에선 한반도 지형 사진이 상시 전시 중입니다. 바로 이곳 영월우체국 1층에서 한반도 지킴이로 이름난 사진 작가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메고 계시니까 딱 알겠네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5호인 한반도 지형의 사계절을 담았죠. 아니, 어떻게 우체국에 사진이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 전에 여기 계시던 우체국장님께서 제가 사진을 많이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주면 전시를 해주시겠냐고 제의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둘러봐도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많은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고주서 사진 작가는 영월 토박이로 무려 24년간 한반도 지형을 사진으로 찍어왔는데요. 한반도 지형 보존 운동을 통해 한반도 지형을 전국에 알린 주역입니다. 진짜 같은 장소인데 사계절이 담겨 있어요. 네. 아니 여기는 근데 나무가 있네요? 지금은 이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진은 영원히 찍을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러네요. 네. 야, 작가님 설명에서 프라이드가 느껴져요. 네. 20여 년 전부터 촬영했으니까 2000년 초부터 이게 중점적으로 촬영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좀 희귀할 때 많이 만났죠. 와. 좀 한반도 지형이 자연적으로 좀 더 살아있을 때 많이 찍었죠. 한반도 지형을 사진으로 전국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와. 여기에 무궁화의 상처가 나 있죠? 응. 이렇게 자연적인 상처는 보기가 힘듭니다. 이 무궁화도 우리 분단의 아픔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촬영한 거죠. 우리 분단의 한국의 아픔을 무궁화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닌가. 여기 원래 무궁화가 심어져 있나요? 처음엔 제가 한 그루에 3,000원, 4,000원 측에서 300그루를 제가 샀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인들이, 저희 친한 지인들이 1,300그루를 더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이거를 직접 심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와 저희 지인들이 같이. 고주서 사진 작가는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공간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한반도 지형 방문 기념으로 무료 사진 촬영 봉사를 20년 가까이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요. 네네네. 과장님께서 이 영월 우체국에서만 근무하신 횟수가 한 10년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영월 한반도 지형 사진이 계속 걸려 있었나요? 거의 제가 신규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제 한 15년 동안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영월 주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뜻을 알리고자 전시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 및 적어둔 설명으로 교육적 지식까지 얻을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큽니다. 와, 작가님과 우체국 사진 여행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 또 사진 활동을 이 한반도 지역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음에 천연 괴물인 원앙과 또 다른 딱새의 산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진전 어디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것은 원주 스켈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주를 넘어가서 그것도 구경하면 안 될까요, 작가님?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같이 가죠? 예. 네, 작가님, 그렇죠? 이야. 나라 사랑, 지역 사랑을 알리기 위해 고주서 작가는 지역 곳곳에서 상설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진행 중인 딱새와 원앙새 전시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원주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원앙 가족 사진 16점과 딱새의 성장을 담은 사진 14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와, 여기 카페 맞아요? 네, 갤러리가 맞습니다. 와, 여기 온통 다 작가님 사진인가 봐요. 예, 원앙과 딱새 사진이요. 오!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알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바람으로 찍게 된 사진이죠. 이 중 부부애를 상징하는 원앙은 알고 보면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새와 사랑하게 되셨어요? 원앙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그 원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지켜보다가 이걸 제대로 알리려면 중간에 몇 번 찍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을 찍어야 되겠다, 잠복해서. 그래서 원앙이 서로 짝을 만나 사랑하고 짝짓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짝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그 새끼를 낳고 나서는 암컷이 새끼를 데려다니면서 수컷을 쫓아버리는, 자기 혼자 데려다니니까 암컷한테 쫓겨난 수컷은 좀 지나면서 그 화려한 깃털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류학자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걔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진을 찍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까부터 이 사진이 있었는데 네. 이거 봐. 이거 멀리서 저 둥지인 줄 알았는데 네, 신발이죠. 신발이죠. 아니 이 신발은 어쩌다 이렇게 둥지가 된 거예요?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요. 집에 먹으려고 짓는데 그 신으려고 신고 작업하려고 보니까 작업판에 알을 놔드려요. 그래서 그 작가님 신발이에요? 네, 제 신발입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입 벌려서 이 안의 모습도 네. 생동감 있게 찍혔을까요, 이게? 운동화에 알을 낳은 딱새를 20여일간 보살피면서 알을 낳고 새끼 부화 후 성장해 날아가기까지의 생애를 전부 담았죠. 와, 아니 사장님 여기는 갤러리 카페인 거죠?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작품을 바꿔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역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고주서 사진 작가님의 사진은 네. 왜 셀렉트가 된 걸까요? 다른 작품하고 달랐어요.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이게 생명력이 느껴진다랄까? 이게 쉽지 않다. 이게 결정체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작가님의 노고도 되게 많이 보였고요. 이런 작품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막 제가 떼써서 초대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작가님이 한 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이런 걸 저는 좀 느끼겠더라고요. 긴 세월 동안 계속 이 일을 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서요. 예, 지금 명승인 한반도 지형과 천연기념물 원앙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천연기념물인 곤이나 다른 천연기념물 사진을 전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의 진짜 목표는 어떤 건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가장 한국다운 걸 찍고 싶은 거죠. 한국인의 피해가 흐르니까 한국의 문화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하고 싶은 거죠. 요즘 말로 K사진. 네. 우리나라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한반도 지킴이 고주서 사진작가. 많은 이들에게 자연과의 만남을 사진으로 선물하는 그의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합니다.